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기준으로 12살 여자입니다. 7살 때 구미에서 살았는데 집이 좀 가난해서 부산으로 왔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즐겁게 지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이름으로 놀리네요. 제 이름이 박보혜라서 그런지 바보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친구도 많이 없고 저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애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저는 왼손잡이라고 선생님께 혼난 적도 많죠. 3학년이 되어서는 그냥 저는 친구들 화풀이용이에요. 4학년 때는 친구가 좀 생기긴 했는데 절 왕따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한 적도 있고 네가 그러니까 동생만 좋아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또 울면 네 편 안 들어줄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저는 누구보다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친구들은 또 점점 놀리는 것이 심해졌답니다. 책상에 벌레들 올려놓고 욕도 써놨네요. 5학년이 되는 게 무섭네요. 아, 네, 오늘은 친구 관계가 힘들고 두렵다고 느끼는 친구의 사연이네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 특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의 글을 보면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사연 보낸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다니긴 했지만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뭔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특별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만이라도 자기보다 약하거나 다르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다들 힘든 일 많을 텐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힘들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원론적인 말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게 사연 보낸 분께 조금 미안하네요. 사연 보낸 분 꼭 힘내시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상황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힘든 적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걸 많이 봤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발 부탁인데 약한 친구들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